지난 1999년에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성영철 교수팀이 출범을 시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학내의 바이오벤처로 설립이 되었던 기업인데요. 자, 바로 이 기업은 200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기 시작해서 2014년 현재에는 시가총액 2,200억 원에 이르는 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바로 제넥신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제넥신이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우리나라에 전해줬습니다. 자궁경부전암 완치 치료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인데, 굉장히 좋은 소식 같긴 하지만 의학이라든지 약학 그리고 생명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죠. 저희가 이 업계 관계자를 직접 연결해서 관련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된 부분요. 바로 지금 제넥신에서 전략기획실 이사로 계시는 권재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제넥신에서 이 자궁경부전암 완치 치료 백신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임상 일상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 주시죠. 아, 예. 자궁경부 전암이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자궁경부 전암은 잘 아시는 자궁경부암으로 발전되기 전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증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CIN 1, 2, 3로 해서 3로 갈수록 더 심한 환자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상 1상에서 원래는 이제 안전성만을 보는 임상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장 심한 CIN 3 환자 9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했고, 그중에 7명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궁경부 조직까지도 완전히 정상인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왜이 결과가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많은 연구팀 기업들에서 개발을 시도를 했었는데, 효과가 50%를 넘지 못해서 다 개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물론 비록 뭐 9명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7명, 즉한78% 되는 높은 치료율을 얻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얻었다는 걸로 저희들 확인을 했고요. 더구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증 정도가 좀 개선됐다가 아니라 완치된 것을 저희들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좋은 저널에 세계적으로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임상 일상에서는 소규모로 임상을 진행하게 되고 이상부터는 좀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미 그 국내에서는 지난 일상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그 임상 이상을 현재 이미 개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70명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하고 내년에 들어서는 부터는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그 임상을 개시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상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 자궁경부 전암이라는 게 실제 이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의료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이 질병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자궁경부 전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그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그 바이러스가 정상적인 어떤 그 부부 성생활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여성들의 그 자궁경부에 그 조직적인 변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사는 동안에 10명 중에 8명이 한 번씩은 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스스로 낫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 여성들이 바이러스 감염된 여성들 중에 자궁경부 전암 단계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것들이 방치되고 오래됐을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WHO 보고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 그 HPV 바이러스 감염되는 여성은 약 3억 명, 그중에서 전암 단계로 발전되는 여성들은 약 3천만 명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한 질환이고요. 아직까지는 경부암과 달리 이 자궁경부 전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신약 개발들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자궁경부 전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치료제가 얼마나 빨리 나오게 될 것인가 궁금할 텐데, 물론 지금 일상을 통과했지만 2, 3, 3상에서도
완전히 우리가 확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정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하고 유럽, 미국의 순차적인 임상을 현재 이제 이미 진행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요. 국내는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 회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신속하게 임상을 진행을 해서 순조롭다면 2017년 정도에는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출시가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기존의 자궁경부 전암 환자들, 특히 그 CIN3에 해당하는 심각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법이 없어서 그 자궁경부를 수술적인 방법으로 도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술 방법은. 근데 이제 저희는 간단한 그 주사로 이것이 완치되는 결과를 현재 얻었고 이상 3상에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출시가 된다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여성들이 이제는 그 HPV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합리적이라면 2022년 정도에는 저희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궁경부 전암을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지금 제넥신이 자궁경부 전암 백신 외에도 다른 추진하고 있는 어떤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자궁경부전환 백신은 자궁경부전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또는 두경부암까지도 확장을 해서 이제 곧 임상에 들어가서 적응증을 넓힐 단계에 있고요. 제넥신은 이 DNA 백신 영역 말고도 그 독자적인 월 1회 주사제를 개발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FC 기술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월 1회 성장 호르몬, 월 1회 맞으면 되는 빈혈 치료제 또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같은 것을 글로벌 2상을 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관심도 매우 높은 기업이 바로 제넥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권재현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슈의 현장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재밌는 이야기 이어집니다.